아들 너는 아니야. 아니야. 내 눈이 안 좋지만은 나처럼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돼야지. 아들 너의 자 어릴 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문이 좀 쉽게 나올 겁니다. 아들로는요 형제가 5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남에게 잘해주고 또 막내는 막내니까 챙겨주고 가운데 또 끼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형을 많이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의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형이라고 난 중간에 셋째잖아 형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형한테 주고 하다 보니까 형에 대한 질투심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에 대한 질투심으로 열등감을 지녔죠. 형만 좋아해. 형만 사랑해. 형만 맛있는 거 줘. 형만 맛있죠.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형을 미워하고 하게 되고 형에 대한 질투감 심해서 열등의식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또 하나 아들로도 너무 몸이 허약해가지고 급성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동생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약한 몸으로 인해서 급성 폐렴에 걸려서 간신히 살아났지만은 동생은 죽었죠. 이때부터 이제 의학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또 급성 폐렴으로 인해가지고 눈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몸은 살아났지만은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들 너는 아니야. 내 눈이 안 좋지만은 나처럼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돼야지. 이게 뭡니까?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고 안과 의사가 된 순간 열등감을 극복하고 바로 우월성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은 안과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이 안 좋으면 눈과 관련된 일 안 할 텐데 오히려 역으로 열등감을 극복한 것이 있죠.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됨으로써 우월성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 극복 우월성 추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안과 의사에서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바뀌지만 처음에 의사는 안과 의사입니다. 내가 아들러 책을 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